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죠? 땅에 누가 자랐나요? 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꽃과 나무가 자랐었죠. 그러면 그 다음 오늘의 새로운 친구는 과연 누구였을지 여러분들 바로 여행 떠나볼까요? 땅은 나무에게 또 다른 친구를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땅은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땅 아래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는 걸 알고 있어. 땅 아래도 얼마나 좋은지 네가 잘 알지? 그 기쁨을 나눌 친구를 내가 초대해 볼게. 그럼 땅 위 아래에서 모두들 기뻐하게 될 거야. 땅은 땅 위, 땅 속 모두 좋아해 줄 개미라는 친구를 초대했어요. 개미는 땅 위에 나무와 친해지고 그리고 땅 아래에서는 하트 집을 짓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오늘은 땅이 꽃과 나무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줬네요. 네, 땅속에 사는 아주 작은 개미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려볼까요? 연필, 지우개, 그리고 크레파스를 준비해요. 먼저 오늘은 종이를 접어볼 건데요. 이 정도 접어서 이렇게 종이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접은 네, 위로 연필로 그어볼게요. 이게 과연 뭘까요? 네, 펼쳐볼게요. 짠! 와, 이게 뭐예요? 방금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하트들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개미 집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얼른 여기 위에 개미를 그려주고 이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아까 그어준 선 보이죠? 여기가 땅 아래이고 여기가 땅 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개미를 그려볼게요. 얼굴을 먼저 동그라미로 그리고 몸을 작은 동그라미로 그리고 꼬리를 조금 더 큰 동그라미로 그려요. 그 다음 다리를 짧은 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섯 개를 그려줬어요. 개미 다리는 여섯 개거든요. 거둥이도 귀엽게 그려볼까요? 귀엽네요. 자, 이제 이 개미가 여기 집으로 도착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멋진 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도 이쪽부터 길을 만들어 볼게요. 그냥 곧바로 가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살짝 구부란 선으로 표시를 해서 개미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그렸으면 색칠해 볼까요? 선생님은 개미를 초록색으로 칠해 보려고요. 한국에 초록색 개미도 있냐고요? 아니요, 없어요. 그림은 칠하고 싶은 색으로 얼마든지 칠해도 되니까요. 자, 개미를 초록색으로 칠해주고 근데 개미의 표정이 없다고요? 네, 맞아요. 표정은 한번 그려볼까요? 웃는 눈, 그리고 이 옆모습이라서 이렇게 한쪽 눈만 그려봤어요. 거둥이도 표시해주고 다리도 표시해주고요.
땅을 칠해볼게요. 자, 땅을 먼저 또 지난번에 칠했던 것처럼 부드럽게 문질러주면서 칠해주세요. 길은 무슨 색으로 칠해볼까요? 네, 선생님은 갈색으로 칠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보세요. 꼭 꼼꼼하게 다들 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볼까요? 하트 집으로 잘 도착할 수 있게요. 자, 하트 집으로 도착했어요. 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아주 작은 개미도 그리고 땅 속도 그려봤었어요. 근데 친구들, 땅 속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안 보이는 걸 우리가 그린 것처럼 그림은 다 그릴 수 있답니다. 오늘 수업 즐거웠길 바라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